자, 우리 17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코렉트 문제입니다. 이제 코렉트 문제니까 A랑 B 보고 본문 보고 내 CD 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A 보니까 무역 장벽이 계속되고 있다. 계속해서 증가시킨대요. 뭐에도 불구하고 boost in trade volume. 그러니까 무역의 양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장벽 같이 높아지고 있다. 자, B번에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이죠? have not been participating, 참여하지 않고 있대요, in the global economy에. 이 정도 보고 바로 본문으로 갑니다. 최근 수십 년간 물품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볼륨이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주 샤프하게. Countries have lowered, 나라들이 내리고 있어요, 그들의 trade barrier를. Country to increase라고 나와 있으니까 A 버리죠, 여기서. 그죠? And the growth of internet. 인터넷에 대한 성장이 야기시켜오고 있어요. Communication cost to plunge. 자, plunge는 이게 뭡니까? 이게 풍덩이니까 급락시켰다. 이런 뜻이죠. 또한, 개발도상국이 조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B. 지워지죠? 오케이? 바로 CED로 넘어가면 돼요. 일단, 그 중에 C. 가보니까. Benefits of increased trade. 무역에 대한 증가된 이러한 이익이 have hardly affected, 거의 영향 미치지 않는다. 뭐에? 컨슈머에, 소비자들에게. 무역 증가의 장점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단 이게 상식으로 봐도 말이 안될것 같긴 한데, 일단 본문에서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자, one upside of this tren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요? upside니까 이거 긍정적인 면이 되겠죠? upside라는 뜻 자체가. 이러한 경향의 긍정적인 면은 컨슈머가 가지고 있다. unprecedented, 전례 없는 그런 접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too good라고 나왔어요. 자, 10원과 내용 반대가 되죠? 여기까지 보고 바로 답은 D로 하고 넘어가면 돼요. 풀때그 하이드도 있잖아요. not, 예, not. 더 강존주할 스트롱 같은 느낌으로 no, 전혀, never ever. C로 바로 찍고 넘어갔었는데 정반대였어요. 네. 부사 뜻을 잘 아셔야 돼요.